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기초 영문법 수업을 하게 된 영어 신화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날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품사와 문장의 구성, 이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품사라는 말부터가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자, 품사라는 것은 우선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품사라는 것은 단어를 분류하겠다란 이야기예요. 자, 단어의 분류라고 하면 생각보다 우리는 얘를 다 외워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얘를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첫날부터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건 아니고 품사의 종류를 보시면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가지 품사를 앞으로 동사라든지 아니면은 준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관계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쭉 배우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하실 내용은 품사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래도 한 번 듣는 것보다는 여러 번 듣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선 이런 품사가 어떤 게 있는지 구경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품사의 8가지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실 거고 그리고 구와 절이라는 건 어떤 것일 거며 그리고 문장 성분이라는 아이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귀찮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문장 성분하고 품사를 서로 잘 연결할 수 있는 고리만 찾으면 영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사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명사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품사의 종류 미리 한번 책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품사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많은 것들을 외우시는 건 아니고 얘네들의 종류가 어떤 건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명사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게 명사의 사촌인 대명사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게 될 건데 우선 명사라는 아이는 어떤 걸 나타낼 수 있냐? 이제 누가, 무엇이 라는 걸 나타내면서 사람이나 아니면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말로는 어떤 게 붙을 수 있냐면 은이나 는이나 이 가가 붙을 수 있는 게 다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여기에서 보면 my cousin이라고 했을 때 cousin이라는 게 우리말로 사촌이란 뜻이에요. 사촌이라는 말 뒤에는 누가 붙을 수 있죠? 은이 붙을 수 있죠. 또는 사촌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cousin을 우리는 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있는 뮤지엄이라는 건 박물관이란 뜻이에요. 이 박물관이라는 아이에도 마찬가지로 은이 붙을 수 있고 이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명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사촌이란 뜻을 모르고 있고 박물관이란 뜻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의문점이 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영어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명사 N이라고 나와 있거나 아니면 명사라고 적어진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명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들 뒤에는 다시 한번 은이나 은, 이, 가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실까요? Have you read a novel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 뜻을 한번 알려드리면 소설이라는 뜻입니다. 소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은이 붙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명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다 알고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모를 때도 힌트가 될 만한 표현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 조금만 힌트를 드리면 명사라는 아이의 특징은 앞에 누군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명사라는 아이 앞에는 누군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오게 됐을 땐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아이가 명사일 수 있다라고 유추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더 볼 거예요. The song came to the radio라고 적어져 있을 때 이 song이라는 뜻은 노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은이나 는, 이, 가가 붙을 수 있고 앞에 힌트가 될 만한 표현은 이렇게 더라는 게 힌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말하실 수 있겠죠. 더라는 아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radio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명사가 될 겁니다. 자,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 우리는 대명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대명사라는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듣고 왔던 거 기억나세요? 누구 뒤에? 누구 뒤에가 아니라 명사. 명사와 사촌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와 사촌인데 거의 똑같은 듯 하면서 다른 게 명사하고 다른 대명사의 특징이 예를 보면선 우리는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자리냐? 자리라는 말을 지금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대명사는 쓰는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맞춰서 우리는 집어 넣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칭 대상이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칭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건데 왜? 라고 하면 우리 대명사라는 이름을 찾으면 명사를 대신해서 써요 라고 말을 해요. 명사를 대신해서 쓰기 때문에 사촌이라는 표현을 내가 드렸고요. 그리고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명사를 대명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암시가 돼요. 좀 어렵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I라는 I를 우선 내가 대명사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대명사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한 번 우리 궁금증이 올 수 있는데 대명사는 종류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부터 너무 많이 이야기해드리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대명사의 종류는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좀 참고 계세요. 자, 대명사라는 I, 얘는 나는 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코미디 쇼라는 것이 이제는 잘 말씀하셨네요. 얘는 명사가 될 수 있어요. 이유는 우선 뜻을 알기 때문에 명사라고도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계실 거고요. 또는 아까 말했던 이런 힌트가 있어요. 이런 어나 언과 같은 힌트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뒤에 있는 아이가 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명사를 여기서 다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시라는 대명사라고 말하는데 이 대명사는 위에 있는 아이하고 다른 점이 이 앞에 있는 누구? 코미디 쇼가 이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쓰는 건 영어에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쓰고 싶지 않아서 대명사로 바꿔서 나타내는 거. 그래서 명사 대신에 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명사 대신에 사용하는 대명사. 자, 여기서 지칭 대상이라는 말 조금은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걸 나타낸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누구를 찾으셔야겠어요? 앞에 나온 명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Will you invite Jane and Jack to the party? 라고 했을 때 우선 명사가 될 수 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 이름이 될 수 있는 제인과 잭은 명사가 돼요. 자, 한 번 더. 더가 붙어 있는 I 뒤에, 더라는 I 뒤에 있는 party도 명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명사들을 다음 문장에서 다시 반복하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를 대명사로 바꾸고자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쭉 보니 우선 한 가지 댐을 먼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유나 아이도 물론 대명사지만 이 대명사는 다른 애랑 좀 다르게 지칭 대상이라는 게 꼭 앞에 나와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찾지 않으시고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인 잭앤 제인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파티 이 명사 둘 중에 한 가지가 댐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둘 다 될 수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우리가 댐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이는 누구라고 내가 말씀드릴 거냐? 벌써 대답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 있는 누구? 잭앤 제인. 제인과 잭이 댐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거야. 이유는 제인과 잭이 몇 명입니까? 두 명입니다. 댐이 나타낼 수 있는 표현도 두 명 이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또는 두 개 이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람이 되든지 사물이 되든지 두 개 이상이 됐을 때 우리는 대명사 댐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셨고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볼펜을 드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별표를 두 번은 치셔야 할 것 같아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이제 영어의 진리인데, 동사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말로 뭐뭐 다라고 끝나셔야 돼. 내가 아침에 밥을 먹었다 라고 하면 먹었다라는 게 뭐가 될 거냐?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 나는 논다. 마찬가지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가 되겠죠. 우리말로 어떤 게 동사인지는 좀 느낌이 오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먹었다라든지 논다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 영어 단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단어에서 어떤 게 동사인지를 알아야 아, 이게 동사구나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동사를 바로 대부분의 학생들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알려드릴 거예요. is가 동사예요. 왜? is라는 아이는 뜻이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누구랑 마찬가지, 명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어 사전에서 찾으실 거야. 어떤 거? V라고 적어져 있던지 동사라고 적어진 아이들을 우리는 동사라고 하고 먼저 암기를 하세요. 자, 먼저 암기를 한다는 건 날마다 단어를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단어를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든 외우셔야 하는데, 단어를 외우고 싶지만 오늘은 좀 외우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이런 니적 갈등이 일어나시는 학생들은 먼저 오늘 동사 20개만 외워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이 동사 개수가 늘어날수록 영어가 점점 재밌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동사를 배우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 이게 동사구나 이걸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동사가 점점 변화를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동사라는 아이는 앞으로 시제에서 한참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동사라는 아이를 나중에 태라는 말에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되게 어렵죠? 자, 그리고 또는 수일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동사에 대한 구경을 한참 하시게 되는데, 시제도 태도 수일치도 그냥 나에겐 어려울 뿐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일 때 시제나 태나 수일치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원래 잘하시는 분들은 걱정 없으시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냥 그렇다라는 학생들은 시제라는 말을 들어도 와닿지 않아요. 태라는 말을 들으니 심장이 쿵쿵거려요. 수일치를 듣는 순간 망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불편한 내용은 버려주시고요. 우리가 보는 건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난 거래요. 그리고 사전에서 이렇게 다로 끝난 아이들은 영어 단어와 함께, 영어 스펠링이죠. 영어 스펠링과 함께 뜻을 외워봐야지. 그러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사실 좀 더 어렵게 적어놨어요. 자, 뭐가 더 어렵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 문장에서 보트가 동사인데 생전 처음 봤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의 원형이라는 거,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가 싶지만 현재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형과 현재형이 by가 되고요. 예의 과거형이 보트가 된 거예요. 원형은 뭐고 현재형은 뭐고 과거형은 뭡니까? 라는 의문점은 꾹꾹 눌러두도록 합시다. 얘를 우리는 시제에서 가도록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책 앞에 뜯어서 공부하시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시제를 알려주는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또 하나 과거분사형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해결하실 수 있을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얘는 사다라는 뜻의 과거형이었으니까 우리말로는 샀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만 우리는 보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갑자기 친숙한 아이가 보이면서 어? 나 이거 아는데 라는 느낌이 갑자기 오지 않으세요? 누구? 시스터. 제일 처음 배운 누구랑 같은 거였죠? 명사. 얘는 명사였었죠. 그래도 한번 들었으니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뭘 들어서?
my라는 글자가 보이면 뒤에 있는 글자가 명사라고 했어 라는 말을 잠깐 들었던 게 있으니까 두 번째 볼 때는 좀 알 것 같아 이런 느낌 아니세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work가 동사가 될 겁니다. 일하다란 뜻이거든요. 자, 왜 저 work의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s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적어 있는 경우도 있었던데요. 아니면 이런 모양도 나는 본 적이 많아요. 아니면 이런 모양도 본 적이 많은데 이건 뭐 다 뭐예요? 라고 궁금하시죠? 궁금할 때 공부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얘네들은 지금 동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애고 나중에는 정말 어마무지한 소리, 동사가 아니라는 말을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궁금증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다가 내가 조동사라고 한번 적어드릴게요. 조동사, 들어는 봤는데 조동사가 뭡니까? 라고 하면 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줄 건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사를 도와줄 겁니다. 그럼 누가 동사입니까?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예요. 둘 다 동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얘는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합쳐서 하나의 동사입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걸? 아, 조동사 어려워. 동사도 어려워. 조동사는 뭐가 있었는데 예전에 배웠던 건 항상 내려놓으세요. 예전에 힘들게 배웠던 건 여러분들에게 불편만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새롭게 영어를 시작할 거니까요. 그래서 조동사라는 거, 동사라는 거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가 될 겁니다. 왜? 너는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실제로 하는 일이 없어. 이 정도요. 자, 그럼 지금 나는 동사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뭐야 돼요? 라고 하면 동사를 봤을 때 문장을 동사라는 걸 찾을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다 잘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좀 찾는 게 불편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전에서 뭐뭐 다로 끝나는 동사를 외울 준비를 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네 번째네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가면 형용사라는 게 나와 있죠. 벌써 지치신 건 아니죠? 괜찮죠, 우리는? 자, 형용사란 아이는 우리말로 참 중요한 건데요. 하는 할로 끝나는 또는 뭐뭐의로 끝나는 아이를 형용사라 그래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항상 해주세요. 형용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 벌써부터 대답하시는 학생들이 많을 만큼 형용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정말 밑도 끝도 없지만 이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챙기고 가실게요.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명사를 수식할 거예요. 선생님, 수식이 뭐예요? 패스. 자, 두 번째, 얘는 보호 역할 할 거예요. 마찬가지. 누구도 보호 역할이라는 보호라는 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수식이라는 말 부담 갖지 마세요. 이 부분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나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시라는 거. 자, 명사를 수식합니다. 보호 역할합니다. 명사를 수식합니다. 보호 역할합니다.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는 애들이다. 여기 다시 한번 보셔야죠. 뭐뭐한, 뭐뭐니은, 뭐뭐리을 또는 뭐뭐의로고 끝나는 아이들이 형용사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쁜 친구. 착한 동생. 과연 동생들은 착할까? 착합니다. 난 동생이거든요. 자, 예쁜 친구 착한 동생이라고 했을 때 여기 니은이 붙어있죠? 우리말로도. 우리말로 니은이 붙어야 돼요. 우리말로 니은이 붙어있는 착한, 예쁜이라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형용사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친구나 동생은 뭐라고 말할까요? 맞아요. 명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뭐 해줍니다? 수식합니다. 더 편한 표현으로 하면 꾸며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꾸며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선 한국말로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항상 어려운 거는 한국말로 알아들었는데 문장은 뭐로 나온다는 거? 영어로 나온다는 거지. 이 영어로 나온 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한국말로 바꿀 수 있게끔 한국어 뜻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엔트는 개미, 아는 이다, 스몰은 작은, 인섹트는 곤충.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벌써 대답하시지 마시고 질문할 때부터, 자, 제일 앞에 있는 엔트는 뭐가 될까요? 명사. 잘하셨고, 자, 두 번째 이스, 아, 아가 나와 있죠. 아라는 건 이다니까 맞아요. 동사가 되겠죠. 얘는 누가 붙어 있어서? 니은이 붙어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 형용사. 완벽합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곤충은 명사가 되죠. 그러면 어디랑 똑같아졌어? 한글로 적어놓으니까 훨씬 더 편해지죠. 형용사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형용사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작은 곤충이라고 수식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두 번째 탐 명사죠. 이스 이달았죠. 스마트는 똑똑한이란 뜻이에요. 자, 탐 이다 똑똑한. 아, 뜻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 뜻을 외우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 탐이라는 게 누가 되느냐? 명사. 이스는 동사. 그리고 똑똑하는 니은이 붙었으니까 형용사. 근데 뭔가 달라요. 누구랑 달라요? 위에 있는 문장이랑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위에 있는 문장은 스몰이라는, 아까 작은이라는 형용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인섹츠라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없어요? 뒤에, 그렇죠, 뒤에 명사가 없다는 거야. 명사가 없으면 명사를 수식할 수 있을까? 없죠. 그렇죠? 명사가 있어야 명사를 꾸며주겠지만 지금 여기는 명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명사가 없으면 여기 써놨네? 뭐라고? 보호 역할. 명사가 없습니다. 있는 명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스마트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형용사인데요. 얘가 무슨 역할 합니다? 보호 역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명사 수식까지는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보호 역할이라는 말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우리는 보호라는 아이를 모르거든요. 자, 그럼 보호는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정말 성의 없는 대답은 이거예요. 보충 설명이요. 성의 없죠. 왜? 보호가 뭐냐? 보충 설명이다. 보충 설명이 뭐냐? 이거잖아요. 자, 이 보충 설명이라는 건 한번 보세요. 내가 학생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선 여기 있는 student를 우리가 보호라고 할 거예요. 자, 또는 I am happy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happy를 보호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가 뭐냐고요? 갑자기 화가 내려고죠. 화내지 마시고. I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분을 보여주는 거죠. 나라는 신분, 나의 정체가 누구냐? 그게 보호. 나라는 사람의 오늘의 기분, 나의 기분을 설명해 주는 게 보호가 된다라는 거야. 항상 I랑 와야 돼요? 그건 아니죠. 지금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예문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보호에 대해 궁금증이 폭발하기 직전에 오늘 보호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우선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세요. 명사 앞에 있는 니은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입니다 라는 거 하나. 자, 두 번째는 스마트라는 건 뒤에 명사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보호 역할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우리끼리의 용어가 아니라 모든 영어에서의 이런 용어를 많이 보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영어가 힘들다라고 자꾸 느끼는 이유가 이런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쵸?
관계대명사가 어쩌라는지, 투부정사가 어쩐다든지 이런 설명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듣다 너무 지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수업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용어는 줄이는 걸로 할 거예요. 줄이는 대신에 문장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게. 문장을 보면서 아,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자, 다음 부사로 넘어가실 건데요. 부사는 우리말로 개나 히로 끝나는 애들을 부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부사는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바로 설명해 버릴 거예요. 부사가 하는 일은 수식이에요. 어? 수식이란 말 들어봤는데? 누구? 여기 명사, 수식, 형용사 똑같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이 부사라는 아이는 형용사하고 많이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완전히 어떻게 다르느냐? 부사는 수식을 할 건데요. 누구 빼고예요. 여러분들도 적어주세요. 명사를 제외한. 명사 뺀 나머지만을 수식하는 게 부사예요. 그럼 명사를 빼고 누구를 수식해요? 궁금하시죠? 형용사. 얘요? 맞아요. 얘요. 자, 그리고 부사. 자기를요? 맞아요. 자기를요. 아니면 동사. 앞에서 배웠던 거?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외워요? 아니, 안 외워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지금 들으시라는 거야. 부사라는 애가 뭔지는 그래도 어렴풋이 그림은 그리고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어렴풋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명사를 빼고 나머지를 수식한다는데 그 나머지라는 건 형용사, 부사, 동사 아니면 문장 전체가 된다란 이야기죠. 다만 기억하실 건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부사라는 아이는 명사를 제외한, 부사라는 아이는 명사를 빼고, 그렇죠? 명사를 빼고 수식합니다. 라는 이야기. 명사를 빼고 수식합니다. 이 이야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문장 가셔야 하는데, 우선 스피크라는 건 말하다란 뜻이에요. 대답 나오려고 그러네. 무슨 뜻? 무슨 뜻? 말하다란 뜻. 그래서 품사는 동사.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English. 지금 우리 열심히 하고 있죠? 영어. 명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very. 잘. 이란 뜻으로 부사가 되는데 질문 나오셔야지. 어떤 질문? 분명히 앞에서는 개나 히로 끝나는 게 부사랬는데 여기는 잘이라면서요. 이거 리을로 끝나서 형용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잘, 매우, 몹시 얘네들도 다 우리가 부사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영어가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Tom is very smart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Tom is, 이다란 뜻이니까 동사. Very는 매우, 일부러 알려준 것처럼 나와 있네요. Smart는 앞에서 본 똑똑한. 여기서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애는 뭐가 될 겁니다. 부사가 될 겁니다. 앞에 베리라는 아이가 매우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뒤에 누구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형용사 나와 있죠. 니은이 붙어있는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매우라는 부사가 누구를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적어졌지?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문장 전체 수식한다라는 말을 바로 보신 거죠. 누구?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매우라는 부사가 똑똑한이라는 형용사를 수식을 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에서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주기 위해서 조금 쉬운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명사인지 부사인지 알 수 있으니까 얘가 명사인지 부사인지 알기 위해서 단어를 외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외우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꾸준히 여러분들이 쌓아가곤 있지만 당장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힌트, 여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힌트냐? 확실히 잘 보이게 쓱쓱 지우시고. 자, 보시면 certai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얘는 부사라고 해요. 누구 맘대로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영어 맘대로. 여기 뒤에 누가 보여요? 옳지. ly가 보이죠? ly가 붙으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부사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해. 근데 일반적으로란 말은 예외가 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우리는 아직 예외까지는 가지 않아요. 자, 앞에 누가 있습니다. 말은 형용사가 있고요. 뒤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선생님 그럼 다시 내가 형용사를 알아야 하잖아요. 물론 그런 상황은 맞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라고 말했으니까 바로 오픈해 드리죠. friendly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friendly 같은 경우엔 그럼 ly 있으니까 얘도 부사예요? 아니요. 얘는 부사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할 거냐? 형용사라고 할 거야. 책 던지면 안 돼. 기다려. 자,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랬어요. 근데 여기는 ly 붙었는데 형용사래요. 화내지 말라고요. 자, ly를 떼고 글자를 한번 확인하세요. ly 떼고 확인했더니 앞에 있는 글자가 누구래? 어쩜 친구죠. 잘하셨어. 자, 친구라는 얘는 뭐가 돼요? 맞아요. 명사예요. 명사에 누가 붙으면 ly가 붙으면 이번에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아, 그니까 내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를 모르니까 문제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ly를 딱 뗐을 때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단어가 너무나 친숙한 내가 항상 알고 있던 단어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 뗐어요. 뭐가 보입니까? 러브가 보이죠. 선생님을 여러분들은 상하랑하겠지만 좀 멈추시고요. 러브라는 누가 있으니 명사. 그래서 누가 붙으면 ly가 붙으면 나처럼 뭐가 돼요? 사랑스러운이란 뜻이 되죠. 이런 의미야. 어떤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하면 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올 건데요. costly라는 단어가 있어요. ly를 딱 뗐어. 그랬더니 cost라는 아이는 맞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를 무슨 뜻으로 알고 있냐. 비용이라는 명사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ly가 붙었으니까 형용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ly를 뗐을 때 봐. ly를 뗐을 때 certain이라는 단어 흔히 알고 있는 단어예요? 아니죠. 흔히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건 넌 형용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넌 형용사일 거야. 그러니까 너는 부사겠지? 이렇게 유추하시면서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앞에 있는 certainly는 형용사인 certain에 ly가 붙은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friendly 같은 경우에는 누구 뺐더니 얘는 친구라는 뜻으로 100% 다 알고 있는 명사가 되죠. 명사에 ly가 붙었으니 형용사. 여기도 선생님 같은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love라는 사랑이라는 명사에 ly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y를 뗐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사가 보입니다. 어려운 명사가 안 붙어 있을 거니까 보인다는 거죠. 너무 어려운 명사가 있으면 못 붙어. 그러니까 아주 쉬운 명사가 보입니다. ly 붙으면 형용사. 근데 모르는 아이야 부사.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거 이야기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제일 먼저 뭘 들었습니다? 명사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명사 들었죠? 세 번째는 동사. 네 번째는 형용사.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사를 들었는데 한번 정리 타임 갑습니다. 명사나 대명사는 비슷한 친척 관계래요. 그렇죠? 친척 관계인데 대명사란 아이는 명사를 대신한다라고 했었고 그러면서 그때 무슨 말이 기억날까라고 했을 때 제대로 기억나는 건 없어요. 진실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내가 그냥 알려줄 거야.
자, 여기는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얘가 누구를 나타내는지 지칭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실 거라는 거죠. 대명사 가면 정말 많이 들을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명사라는 아이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인데,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인데 주로 우리말로 뭐가 붙을 수 있어요? 은는 이가가 붙을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벌써 시험 문제에 대한 힌트를 드려볼까? 자, 명사하고 대명사에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는 궁금하시죠? 첫 번째, 수에 대한 개념이 나올 거예요. 갑자기 머리 아파? 아니야, 머리 안 아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하는 건, 예, 수나 자리에 대해서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요거 좀 생각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동사, 별표 두 번이나 치고 왔는데요. 동사에서 들은 건 다밖에 기억 안 나요. 성공. 다밖에 기억 안 난다는 건 성공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는 어차피 단어 외울 거잖아. 그쵸? 동사, 뭐뭐 다로 끝나는 거. 얘가 동사가 되는데, 이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아까 듣기 힘들었던 시제라든지, 테라든지, 수라든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요 두 가지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는요, 기억나는 건 뭐뭐 니은 할 저거밖에 없는데요. 그쵸? 니은이나 의나 아니면 할, 리을로 끝난 애들이 형용사예요. 그래도 겨우 기억을 해보니까 뭐가 기억이 난다 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은 명사 수식이요. 50% 온 거야. 또 하나는 보호 역할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은 안 그려줘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사. 부사는 뭐뭐 히 또는 뭐뭐 게라고 끝나는 애로서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아니야, 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얘도 수식한 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뭘 빼고? 명사 빼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식이랬는데 나머지라는 말은 아직 안 해요. 우리는 명사를 제외한이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사는 명사 수식 못한대. 왜? 부사하고 형용사에서 시험에서 나오는 게 비법.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여기 형용사 쓰는 게 맞아요? 아니면 부사 쓰는 게 맞아요? 해서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을 시험에서는 매번 물어봐요. 우리는 그 매번 물어보는 시험을 당연히 보겠죠. 그리고 당연히 맞추겠죠. 자, 잘 하셨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전치사. 되게 익숙한 듯 낯선 듯. 자, 거의 다 왔어요. 끝이야. 이게 마지막이에요. 팔품사라면서요. 팔품사인데요. 우리는 일곱 개만 배워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옆집 개나 주세요. 전치사, 접속사 한 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 전치사하고 접속사는요, 무슨 일을 합니까? 연결어 역할을 합니다. 뭐를,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궁금증 폭발 직전이 얼른 알려드려야지. 전치사의 경우에는 명사 또는 대명사를 붙여줄 거예요. 누가요? 전치사가요. 명사나 대명사를 붙여줄 거라고요. 그리고 접속사라는 아이는요, 명사, 대명사 똑같은데요. 차이점이 있죠. 뒤에 누가 오느냐? 동사. 까지. 동사가 와 있어요? 접속사 쓸 거예요. 동사가 없네요? 전치사 써야죠. 그러면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종류는 모르지, 당연히. 종류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있는 문장을 보고 한번 유추를 하겠다라는 거. 첫 번째 문장. She stayed at the hotel이라고 적어져 있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She는 얼른 알려드릴게. 대명사. stayed는 동사. 그리고 the hotel 명사. 자, 그러면 하나 남아있는 s은 무엇이 됩니까? s은 글쎄요. 고민하셔야지. 그래도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줘. 명사 앞에 왔어요.
누구는 명사랑 같이 와요. 이거죠. 명사가 뒤에 보이면 앞에 누가 옵니다? 전치사가 옵니다. 앞에 있는 at은 전치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명사 앞에는 전치사가 옵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절대 무조건 명사가 있다고 전치사가 와야 하는 건 아니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전치사가 있으면 무조건 명사나 대명사가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명사 있으니까 전치사 오겠네? 이거 봐. 더 북 명사 있죠? 앞에 전치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명사 있으면 전치사 와야 돼요. 이 말이 아니라 전치사가 있으니 뒤에는 누구가 올 겁니다. 명사가 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두 번째 문장. The book on the desk in the classroom disappeared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지만 disappeared가 동사예요. 뜻은 궁금하니까 적어놓고 사라지다.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the book 명사. 오는요 조금 생각하시고 그 뒤에 the desk는 책상이란 뜻이니까 뭐에 해당해요? 그렇죠.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누구 다음에 명사 온다라고 했어? 누가 와야 명사가 온다라고 했죠? 그렇죠. 전치사. 한 번 더. The classroom이라는 게 명사. 얘는 명사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는 전치사.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위험해. 자, 그럼 선생님 문장에 이렇게 전치사가 두 번 와도 돼요? 열 번도 쓸 수 있어. 스무 번도 쓸 수 있어요. 문장이 무지하게 길어지겠죠. 정 없이. 그러니까 전치사가 나와 있어요. 전치사가 나와 있어요. 두 번도 세 번도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건 전치사가 있어요. 그럼 뒤에 누가 나와요? 데스크라는 명사 아니면 클래스룸과 같은 명사가 올 거라는 거지. 그럼 전치사 종류는 얼마나 많아요? 궁금증 조금만 더 눌러놓읍시다. 우리 책 페이지 넘기면 전치사 많이 적어놨어요. 그 많이 적어놓은 거 볼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접속사라고 되어 있는데 접속사 종류도 지금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지금 누구 옵니다. 접속사란 아이가 오면 명사 그리고 누가 동사가 동시에 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요. 자 갑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문장부터 갈 거예요. I don't think that English is difficult라고 적어져 있을 때 대세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치고 계시죠? 대세 동그라미 치시고 적으세요. 뭐라고? 접속사라고 적으셔요. 적었어요? 잘했어. 그러면 접속사라고 적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거 뭘 확인하셔야지? 명사, 동사가 와 있는지 진짜 확인 한번 합시다. English라는 게 명사 그리고 is가 동사. 진짜네. 그치. 어떤 게 진짜예요? 접속사가 오니까 뒤에 명사와 동사가 진짜로 나왔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장은 다른 이야기를 해줘야 하니까 앞에 있는 예문은 지금은 읽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우리는 배울 거니까 우선 that이라는 아이가 접속사래. 그래서 진짜 명사, 동사가 나와 있네요. 잘 했죠? 좋습니다. 아주 잘 하셨고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 사실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뭘까? 여기다가 나만 보이게 한번 적어볼까? 여덟 번째 품사는 감탄사. 와우, 웁스 이런 거. 이런 게 감탄사인데 왜 얘는 아니죠? 재밌는데. 재밌는데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수업을 안 해야죠. 시험에 안 나오는 것까지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너무 할 게 많잖아. 시험에 나오는 것만 우리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코어2라고 해가지고 전미사 해가지고 동사의 전미사다. 그리고 명사의 전미사다. 이렇게 형용사의 전미사다라고 해서 세 가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적어볼까요? 우리는 네 번째 책에다 적으세요. 누구? 부사형의 전미사. 왜? 부사형의 전미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 여러분들이 칸을 채워주실 거예요. 부사형의 전미사는 어떤 게 있는데? 부사형의 전미사. 대답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뒤에? 그렇지.
형용사 뒤에 누가 나옵니다? ly가 붙어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합니다? 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부사의 전미사는 얼른 우리가 먼저 채워버렸어요. 자, 동사의 전미사나 명사의 전미사나 형용사의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학생들은 꼭 아시는 게 도움이 돼요. 우리 같은 학생, 우리예요.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그들이 아니라 우리인데 우리같이 영어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단어를 외우세요 해도 외울 수 있는 양이 우선은 정해져 있어요. 100개씩 외우세요. 아니에요. 100개씩은 충분하지 않아요. 200개씩 외우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솔직히 200개를 하루 종일 외워도 그 다음날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의욕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의욕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정량의 단어를 외우시는 게 좋고 우선 그 적정량의 단어를 외워가지고는 얘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매번 사전을 찾아야 돼. 매번 사전 찾는 게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미사를 몇 개 알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면 주로 뭐가 되더라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 단어 개수가 부족하더라도 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동사인 것 같아. 이거 명사인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유추하시면서 명사니까 이러고 동사니까 이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책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세요. 동사의 경우에는 주로 en이 붙을 거예요. 또는 IGE와 같은 표현이 붙어 있을 거예요. 또 누구 있어요? 그렇죠. AT와 같은 단어가 붙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FY와 같은 표현이 붙어 있으면 주로 동사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사겠거니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명사의 전미사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죠. TION이나 SION TION이나 SION 이거 명사가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텐션 예문 보고 계세요. 텐션 보이잖아요. 뜻을 알면 당연히 말하겠지. 이건 긴장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명사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보는 느낌인데요. 라고 하면 이렇게 확인하시라는 거죠. TION이 붙었어. 그러니까 너는 명사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사전을 찾아보면 진짜 명사가 맞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TION이나 SION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명사라고 하시고요. 자, ANC나 아니면 ENC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얘도 명사라고 하는 거죠. Importance라고 적어져 있죠. ANC가 붙어 있으니까 명사? 그렇지. 명사, 자신있게. 영어는 자신감. 영어는 무조건 자신감.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그래도 공부한 세월이 있는데 못하진 않아. 그냥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활발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ment가 붙어 있습니다. 아니면 ness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다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먼트. 순간이란 뜻으로 명사를 뜻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그러면 ment 명사 완벽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형용사에 대한 전미형을 보시면 형용사는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할 수 있어요. 목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기 부사형까지 갈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ful로 끝나 있어요. ful로 끝난 아이는 형용사래요. 그 뒤에 ly가 붙어 있어요. 그럼 뭐가 될까? 그렇지.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한번 보시죠. beautiful. 아름답죠? ful은 뜻은 모르더라도 ful이니까 형용사. 그리고 사전 찾으면 뭐라고 나와요? 아름다운으로 나오죠. 사전 찾았더니 아름다운으로 나왔으니까 니은이 붙어 있는 형용사. 됐죠? 거기에 누가 붙으면 추가로 ly가 붙으면 beautifully 뭐가 됩니다. 아름답게라는 부사가 될 겁니다. 라는 거.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부사형 접미사도 미리 여러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형용사형 접미사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지만 보면 뭔가 익숙하다라고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느낌으로만 가져가지 마시고 거기 있는 글자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라는 거. 쭉 읽어보면서 동시에 그럼 여기에 ly가 붙으면 뭐가 되겠네? 부사가 되겠네? 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